disappoint. 네. 윤석열 후보를 배트맨으로,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고담시 경찰국장이라서 조커를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갈등 끝에 선대위원장을 내려놨지만 당대표인데 꽤 수위가 셉니다. 이뿐만이 아닌데요.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슬로건은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. 30대 장관을 많이 만든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.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선대위원장 내려놓기 전에 촬영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공개됐는데 역시 MZ세대답게 참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? 제발 가만히 비어야 다 죽어 다 죽어.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,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,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. 당에 소속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거란 건 정치인님은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으려고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.